쿠무스타.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3월 셋째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3월 25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월 28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3월 22일까지 위아점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개강하며 4월 9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등록헌금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랩넌트 대회가 일본의 희망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주역 일본 랩넌트란 주제로 3월 2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5일 핵심 및 랩넌트 데이와 30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랩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후대를 위한 장학 헌금 작정이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은 오후 2시 하나홀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포럼은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구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월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미디어팀 직원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3월 25일까지 사무실 또는 메일로 접수받으며 문의는 김진혜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현장사역 계획표 훈련이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캠프를 위한 후속 캠프가 권찰 및 3040 캠프 사역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송현 3구역 김혜영 A집사 부친 임성기 집사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